부산으로 가는 KTX 타러 서울역 왔습니다. 서해랑길 마치고 바로 해파랑길 도전합니다. 해파랑길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27번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출구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산 온 게 처음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내소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해파랑길 1코스 시점은 7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27번 타면 됩니다. 어렸을 때 막 할머니 따라서 부산에 있는 절 오려고 옛날 기차 타고 뭐 했었는데 정말 처음이라고 하겠네요. 어떻게 내려가는지도 모르겠어. 어디야? 어디로 내려가야 돼? 부산역이고요. 아, 계단이 있구나. 완전 서울 첫놈 됐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내렸습니다. 자, 여기 코리아 둘레길 시작점이라고 적혀있네요. 시작점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긴가? 해파랑 카페가 있고요. 관광 안내소도 근처에 있나 봅니다. 여기가 해파랑 쉼터가 있구나. 저 바람 좋네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 덥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얇은 솜 패딩을 입었는데도 춥지 않습니다. 전혀 춥지 않고. 야, 여기를 쭉 걸어가는구나. 아주 경치는 죽이겠어요. 비교하면 서해랑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서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해 바다도 좋습니다. 동해 바다도 좋지만 서해랑 길을 먼저 완주했으니까 아껴줘야겠습니다. 스카이워크 걸어보려고 하는데 더신을 신어야 된다고 해서 신었습니다. 안 무서워요. 아, 경치 좋다. 아, 멋있다. 아, 밑에 파도 치는 거 보이십니까? 끝내줍니다. 스카이워크 잘 둘러보고 갑니다. 저기 아래 선착장 근처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기 아래까지 가는 것 같은데. 와, 파도 엄청 심하다. 여기를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 길이니까 좀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오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해파랑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0km는 걸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지금 11시도 넘었고 여기저기 구경은 못할 것 같고요. 길만 또 열심히 걸어야겠습니다. 아, 여기 안내도가 여기 있네요. 해파랑길과 남파랑길 1코스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해파랑길 1코스는 5-6도 선착장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싫어가지고 이 스카이워크 지나서 관광 안내소 지나서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유명한 광안리나 해운대를 지나는 그런 코스네요. 해운대까지 가면 1코스가 끝납니다. 오늘은 2코스 대변항까지 걷고 끝낼 예정입니다. 아이고, 길도 못 찾고요. 여기는 그냥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군요. 여기 올라가야 되네. 아, 갈매길하고도 겹치는군요. 이기대해안 산책로. 뒤돌아보니까 더 끝내줍니다. 지나왔던 스카이워크 쪽도 보이고요. 새로운 길을 시작하니까 기분도 완전히 새롭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들뜬 기분이 좀 드네요. 역시 물색이 진하니까 더 뭔가 매료되는 느낌이 드네요. 아이고, 평지만 있는 건 아니네요. 살짝 올라왔는데 여기 준비 없이 올라오니까 약간 숨 찹니다. 운치 있네요. 한쪽에는 바다고 이 좁은 길이라서 나만의 길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지나다니는 분도 거의 안 계셔가지고 좋습니다. 여기도 주말에 오면 좀 인파가 있겠죠? 길이 좁아서 불편하긴 하네요.
맞은편에서 오는 분들 계시면 좀 교행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주말보다는 평일에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이기대 해안산책로거든요. 왜 이기대인지는 모릅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위키를 쳐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됩니다.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강추위였다가 오늘부터 풀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어떨까 싶었는데 더워요. 아, 저 더워 죽겠네요. 느낌으로는 이 정도면 봄 날씨 아니야 싶은데 부산 분들은 이것도 춥겠죠? 우리 땅덩어리가 좁다 하는데 그래도 남쪽이랑 서울은 기온 차이가 느껴집니다. 와, 끝내줍니다. 이 경쾌한 파도 소리. 시원하다, 진짜. 날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요. 아, 오늘 짱이다. 와, 파도 봐. 이야. 이 부서지는 포말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서 와, 계속 여기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바쁘니까. 와, 어마무시하다 파도. 삼킬 듯한 파도입니다. 그야말로. 와, 이런 파도 진짜 저는 처음 봅니다. 와, 와, 대박이다. 이걸 구경하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야, 파도 좀만 높으면 사람 삼키겠는데요? 새로운 길을 찾아서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요. 모든 게 새로운 광경입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심장을 뛰게 하고 또 기대되는 것 때문에 심장이 뛰게 되는 게 참 즐거운 기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파랑길 처음으로 도전하면서 또 서해랑길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은 그런 두근두근 거림을 느끼게 되네요. 와, 얼굴에 튀었습니다. 와, 진짜 1코스 너무 좋은데요. 이 파도 보십시오. 여기도 파도 세게 쳤을 때는 여기 다 무슨 후룸라이드 탔을 때처럼 다 젖게 됩니다. 와, 이기대 구름다리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영상을 하도 찍다 보니까 지금 5km 정도밖에 안 왔는데 배터리를 하나 다 쓸 정도입니다. 끝내주게 아름다웠던 해안길이 끝나고 이제 부산 도심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액션캠 배터리 80%를 썼습니다. 여기 앞에서 배터리 교체하고 가야겠네요. 이 빨갛게 된 이 루트를 따라왔습니다. 쭉 왔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인데 한 6km 진행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짜게 식어버렸습니다. 역시 도심 풍경은 여느 도시를 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회색빛, 그런 차가운 느낌이니까 감흥이 없네요. 아야, 자연이 그립다 벌써. 도심에 들어오자마자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절반 가까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쌩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빌런 한두 명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집니다.
아휴, 벌써부터 자연이 그립고 사람이 싫고. 조금만 더 가면 광안리가 나옵니다. 광안리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광안리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곳이 광안리군요.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장산.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답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길 옆에는 상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유명 관광지 식당들은 좀 꺼려지네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나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 많이 넘었지만 품고 지나갑니다. 안녕 광안리. 소원 적는 것도 있네요. 광안리 끝자락에서 10km 채우고 갑니다. 와, 갈매기도 엄청 앉아있는데 역광이라서 안 보이시겠죠? 아직 20km는 더 진행을 해야지 오늘 하루 끝납니다. 아, 여기가 그 밤에 막 술 먹고 쓰레기들 쌓인다고 뉴스 나왔던 그 장소인가 보네요. 그래서 한쪽에는 보니까 그 음주 금지 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상인들이 붙인 플래카드도 보이고요. 우선 깨끗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기 좋은데요. 이제 배고파서 뭐라도 나오면 아무데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가리 처지가 아니네요. 우측에 동백섬 지나가면 해운대 종점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 2시 40분쯤 됐는데 아직까지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동백섬 이거 보고 최단 코스로 직진해서 해운대 가려다가 언제 다시 여기 오겠나 싶어가지고 동백섬 들렀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저기 해운대가 보이는군요. 해운대에서 1코스 마치고 아주 늦은 점심이지만 먹고 가려고 합니다. 메뉴는 돼지국밥으로 결정했습니다.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도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평일치고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해운대 관광한 데서에 2코스 스탬프 가게 있습니다. 반대판으로 있지? 저는 스탬프를 안 주고 다니니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저는 100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판을 찍고 싶은데 괜찮겠네요. 일단 여기서 이제 해운대 역 방향으로 빠져가지고 식사를 한번 늘 그렇듯 식사 10분 컷 하고 다시 코스 합류했습니다. 한 13km 마저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18km 좀 넘게 걸었습니다. 지금 3시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3시간 더 걸으면 6시 40분, 거의 1시간은 해지고 나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라인 파크라고 하네요. 동해남부선 예철길 공원화 됐습니다. 아, 동행로가 차단돼서 등산로로 가야 되는군요. 와우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 지금 배불러가지고 빠르게 걸으려니까 배 아픈데 산까지 타야 돼? 와, 이런 또 블루라인 파크라는 열차도 있고요. 뭐 연인이나 가족끼리 오면 이런 걸 타도 재밌겠네요. 저는 걸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20km째 걷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거대로 나름 운치가 있겠네요. 여기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일이 올라가겠습니다. 너무 급히 가려고 하면 배가 아픕니다. 조금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해지고 걷는 건 정말 싫어. 정말 싫단 말이야. 아이고, 여기가 달맞이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텐로드, 선텐이 아니라 문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문텐로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인 듯 합니다. 부산 시내를 너무 열심히 따라왔더니 자연의 품 그립다고 했잖아요. 이 도로에서 살짝 벗어났을 뿐인데 역시 숲이 나오고 한결 조용해집니다.
원래 코스대로 해안 따라서 갔더라도 풍경이 좋았겠지만 산으로 와도 좋은데요. 이 숲 공기 그리고 숲 풍경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더라도 굳이 꼭 해안을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텐로드로 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텐로드에서 내려와서 다시 예전 코스 철길 따라가는 길로 왔습니다. 예전에 열차가 다니던 길을 관광열차로 변경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예전에 교토에서 탔던 토로코 열차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관광열차 타는 재미가 은근히 있습니다. 청사포 전망대인데 여기도 더 신을 신고 들어가야 된대요. 다리돌 전망대. 그래서 가보고 싶지가 않아졌네요. 귀찮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해 지고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전망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봤던 전망대랑 큰 차이는 없겠죠. 내가 가야 되는 데가 저기까지인가?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 저곳까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맞지 않을까요? 여기다 편지를 넣으면 6개월 후에 보내준다고 하네요. 오빠 드라곤이 있습니다. 여기는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아, 여기 서핑을 많이 하시는 곳이구나. 다 서핑하시는 분들입니다. 곧 있으면 영궁사도 지나가는데 영궁사에서 조금 찬찬히 둘러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럴 여유도 없을 것 같고요. 급하다 급해. 그리고 오늘 걸은 1, 2 코스 같은 경우에 아, 도심이 나오면 별로였습니다. 역시 도시 혐오자. 저는 도시 혐오자인가 봅니다. 도심 나왔을 때는 다 별로였고 좀 자연과 가까이 할 때는 좋았습니다. 종합적으로는 1, 2코스 괜찮았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대도시를 지나는 코스치고는 꽤 자연을 접하는 구간도 많고 바다를 보는 구간도 많고 해서 꽤 마음에 드는 코스라고 하겠습니다. 영궁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갈매길하고 해파랑길 모두 영궁사 지나서 진행하는 길이 있었던데 영궁사 쪽으로 가는 길이 길이 좋지 않다고 바뀌었던데 일단 저는 이 영궁사가 와보고 싶어서 예전 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못 가게 막혀있거나 하면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전 길 그냥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양아 안녕. 털이 곱다 너. 안녕. 아이고 기지개 잘 있어. 5시 50분 정도 됐고요. 해가 질 때 다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은 3km 정도는 그냥 이런 해안가를 따라가는 거라서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변항 인근 가면 숙소 잡아놓은 곳이 있어서 바로 입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옹아 너도 되게 이쁘게 생겼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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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너 엄청 예쁘게 생겼네. 아이고 잘가.
아, 여기 집도 있구나.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대변항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가야지. 숙소 도착했습니다. 지금 6시 38분 32km 정도 걸었네요. 오늘도 긴 걸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걸을 3코스 4코스도 끝까지 봐주세요. 방 조그마하고 깔끔하네요. 일본 비즈니스 호텔 생각나는 그런 규모입니다. 잘 먹고 가겠습니다. 내일 영상도 기대해주세요.